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주제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공하는 이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비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함입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넷째, 학습욕구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관계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호 지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비결은 목표 설정,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학습욕구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며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